다음 선수는 아이더 클라이밍 팀 소속 박지환 선수입니다. 네, 박지환 선수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박지환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박지환 선수 최근에 뭐 기량이 네. 뭐 아주 꾸준하게 지금 다시 또 뭐 전성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루프를 지나기까지 데미지를 많이 입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등반 속도를 갖다 조금 올릴 거예요, 원래.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앞에 김한울 선수가 네. 완등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피치를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너무 의식하다 보면은 자체 그렇죠. 실수로 자세는,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예, 실수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네. 지금 오른손으로 예, 홀드를 여러 번 지금 터치를 해보면서 네, 컨트롤을 해봤고요. 네, 클립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 네, 좀 큰 동작이 나왔는데요. 네, 박지환 선수도 역시 뭐 네. 장신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김한울 선수나 뭐 이게 천종원 선수처럼 네. 네, 발을 딛고 가는 네. 편안한 그런 동작은 아니었죠. 네, 앞선 윤신영 선수와 예, 똑같은 그렇죠. 윤신영 방법으로. 선수와 같은 예, 네. 런지 동작으로 예, 돌파를 했죠. 네, 이제 회색 볼륨 구간까지 다다랐습니다. 네, 이 난이도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 경쾌하게 클립하는 소리가 그렇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저 카라비나 클립하는 소리를 또 밑에서도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네. 또 경쾌한 소리가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카라비나에 클립을 하면은 그만큼 선수의 안전이 확보가 됐다는 아. 의미이기 때문에 또 좋아합니다. 네.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클립이 또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심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굉장히 것들이 커요. 굉장히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클립을 한번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네. 그만큼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옵니다. 또. 네. 그때 누가 멘탈을 네.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 네, 예, 그렇죠. 에 따라서 경기의 성패가 좌우되죠. 네, 그렇습니다. 박지환 선수 이제 어느덧 루프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등반 시간은 아직 예, 충분히 남았고요. 네, 루프 구간 네, 첫 번째 클립 성공시키면서 네, 진입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박지환 선수도 역시 예, 오른발 어포지션으로 자세를 고정을 하고 있죠. 네, 왼손으로 지금 홀드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 다음 홀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잠시 초크를 묻혀가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어느 손으로 들어가나요? 어느 손으로 들어가나요? 아, 오른손으로 아, 조금 무리긴 한데 네. 박지환 선수 그래도 동작수를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직벽 구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환 선수. 이제 완등에 점차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겠죠. 예, 슬로우 홀드들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 하기 때문에. 예, 네. 힐 후. 네, 이제 클립 성공을 했고요. 예, 오른손 네. 위치도 아주 좋아요, 네, 지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왼손, 예, 왼손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네, 안정적으로 지금 직벽 구간 진입을 했습니다, 박지환 선수. 네, 이제부터가 이제 완등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하느냐. 그렇죠. 지금 2분 45초가량 남았는데요. 그렇죠. 김한울 선수는 저 자리에서 2분가량 남았었죠. 네. 실수를 하지만 않는다면 박지환 선수 좋은 기록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지금 김한울 선수와 준결승 성적이 동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조금 더 빠르게 예, 빠르게 등반을 해야 돼요. 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예선전, 준결승전이 모두 동률일 경우에는 결승에서도 완등을 동률로 완등을 했을 네네. 경우에는 등반 시간이 누가 빠르냐를 가지고 네, 예, 겨루게 되겠죠. 순위를 예, 네. 가르게 됩니다. 네.
아, 이제 완드월드가 아, 그렇죠. 바로 예, 눈앞에 있는데. 예,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박지현 선수 왼손으로 예, 완등 직전 홀드를 한번 살펴봤고요. 네. 오! 아, 위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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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지현 선수. 아, 상당히 위험했는데. 지금 마지막 클립까지 네, 성공했습니다. 아, 박지현 선수 완등 해냅니다. 아, 마지막 순간 어우, 자체 박지현 선수 예, 마지막 순간에 네. 추락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아, 아, 근데 사실 그 박지현 선수에게는 네. 조금 무리인 동작이긴 해요. 네. 네, 지금 완등 홀드를 잡고 클립하는 장면인데요. 네. 지금 완등 홀드 직전에 있는 오른손 빨간색 저 게스톤 홀드하고 그다음에 좌측 발아구의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죠. 네, 지금 보이는 빨간색 홀드 네네. 있죠, 오른쪽에. 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왼손 완등 홀드를 잡으면은 오른손이 자칫하면 아, 터질 수 있는 그런 예, 네. 위치였어요. 네, 네. 아주 위험했습니다. 네, 하지만 끝까지 예.